5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강인데 글씨 좀 열심히 좀 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글씨는 바뀌게 돼 있어요. 유튜브, 역사, 노트. 특자가 잘안 되네. 그죠? 안 돼도 돼요. 필 규정. 악필이 교정돼야 돼요. 꼭꼭 눌러서 쓰세요. 글자 크기 똑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글자 크기 비슷해야 되고, 모음 글자 크기 비슷해야 되고, 여백 확실히 챙겨서 하면요. 글자가 좋아질 거예요. 호강이죠? 자, 어저께, 우리 어저께 하던 대로 많이 썼어요, 우리 5강 하다가. 우리 인도 문명을 하고, 이제 중국 문명 할 차례죠. 중국 문명 씁시다. 여기다가 중국 문명을 쓰시고, 우리 7칸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중국 문명. 그리고 글씨 쓰는 바른 자세는 연필도 똑바로 잡고, 이안 쓰는 손은 여기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자세가 될 거예요. BC. 자, 확대해서 할게요. BC. 7줄이 남았다라고 했어요. BC. 중국 문명은 BC. 언제다? 2500년경이다. 2500년. 자, 그냥 2500만 쓸게요. 년경이에요. 어바우트, 대충은요, 다음. 황허강. 황허강, 그 다음에 창장강, 유역이다. 거기에 있던 게 중국 문명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두 개를 할 거예요. 상나라랑 주나라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할게요. 상나라는요, BC 1600, 2.C.1600, 1600년경 황허강 중하류. 유역에 있었다. 그 다음에 신권 정치를 했다. 그 다음에 갑골 문자를 썼다. 갑골 문자.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었다. 달력. 제작. 그 다음에 순장 제도가 있었다. 순장은 뭐냐면, 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첩도 같이 묻고요. 첩들도 놓고요. 그 다음에 노예들도 놓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바둑이까지 고양이 다 집어넣어요. 들어가겠어?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여서 넣어요. 사람도 넣는데 무슨 고양이 개가 문제야 지금? 사람도 넣는다니까. 그게 순장이. 그다음에 주나라.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 주나라는요, BC 11세기라고 하죠. 11C라고 써요. 소문자.
창장강이요. 여기다 한번 내려볼까?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한번 그려볼까? 우리나라 지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산둥반도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강을 두 개 그릴게요. 이것이 창장강이 되고요. 이게 황하강이 되나요? 황하강이 되나요? 중국이에요. 코 같죠? 코. 입 같죠? 주나라. 그러니까 뭐 상나라는 이 여기에 중류가 하류니까 여기에 있었고 주나라는 이만큼 더 커졌다라는 거죠. 무왕 때 무왕 주나라의 무왕 무왕 때 봉건제를 실시했어요. 봉건제 봉건제도 중앙은 왕이 직접 통치한 왕이 직접 통치 지방은 왕족 또는 공신, 공을 세운 신하죠. 공신을 제후, 제후로 삼아 이 왕이 직접 통치라고 했으니까 통치라고 합시다. 그 중앙은 왕이, 지방은 왕족 아니면 공신을 또 거기 가서 거길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 봉건제도는 뭐의 반대말이다? 그죠? 중앙 집권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이라고 할게. 지방 분권. 지방 분권적이다. 혈연 관계에 기초한 주종 관계다. 혈연관계에 기초한 주종관계다. 비씨 B.C.8세기 때
서북쪽, 서쪽, 북쪽, 서북쪽. 유목민족이, 유목민족이 침입했어요. 수도를 나급으로 옮겼어요. 옮김. 동주라고 할게요. 동주. 예를 들면 이쪽이 호경에서 이쪽이 로양 뭐 그걸 옮겼어요. 동쪽이 이쪽이 우리나라 있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나급으로 옮겼어요. 후경에서 나급으로 옮겼어요. 자, 우리 문명을 갖다가 그저 정리를 했죠. 한번 추가 체크 좀. 자, S중학교 봐. 많이 낮았어요. 딱 봐도 이게 많이 낮은 거예요. 묻지 마세요. 이 한 번에 글씨가 되질 않아요. 원래 글씨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만큼을 그 뭐지 이만큼을 플러스 펜으로 필기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자, 어떻게 한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안 됐죠. 이 글씨랑 이 글씨의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이걸 줄여줘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로, 그지? 응? 해야 돼요. 요거를 좀 더 떼야 돼요. 알겠지? 요거를 좀 더 떼야 돼요. 자, 여기에서 다 쓰려고, 그지? 줄어들었는데, 잘 했어요. 아. 안타까워요. 자리가 없었어. 어쩜 좋아. 여기가 어딘데 파피루스가 어디? 여기죠. 씨, 난 내 노트는 이상한 노트니? 중에 이상한 노트니?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이렇게 많은데. 글씨를 봐도 딱히 많이 작지도 않은데, 그지? 골고루 들어가고 자리도 있고 그지 넉넉하잖아요. 자, 우리 B중학교. B중학교. 아, 뭐야 이거. 그죠? 강 외워야 돼. 위에가 히읗이야 히읗. 흐츠야 흐츠. 이건 무슨 아까 여기 있던 그거 같은데? 갑골 문자 같은데? 이게 야 너 첫날부터 안 좋아졌어. 이, 손이 떨려? 항상 똑같은 글씨가 나와야 돼요. 자, S중학교 먼저. 이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이러다 글씨는요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점점 좋아지지 않고요. 갑자기 좋아지는 게 글씨예요. 갑자기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내가 이쁘게 써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렬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좀 더 확보를 합시다. 좀 더 키웁시다. 알겠죠? 그리고 띄우는 거를 무조건 띄웁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글씨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 이 글씨가 작고 이 글씨가 작고 이게 더 작지. 맞죠?
그러면 선생님 글씨는 뭐가 틀리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글씨는요, 약간 정사각형 글씨는 맞는데, 글자끼리 좀 겹쳐 있어. 그죠? 찌부가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좀 특수한 경우야. 알겠지? 실전은 이렇게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약간, 선생님은 약간 길게 쓰고 있어. 맞죠? 이건 선생님만의 노하우네. 그지? 얘는 이 글씨를 정사각형으로 붙였어요. 붙였어요.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힘든 거야, 나름대로. 그죠? 선생님은 이 공간을 많이 띄었죠? 그래서 조금 보기가 약간, 그지? 멀리서 봐도. 이거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음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끝나네. 이게 어떻게 썼는지 보이네. 그죠? 왼손잡이는 글씨를 못 쓰냐? 상관없는 거죠. 오, 이런 것도, 이야, 아주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창작강이에요, 창작강. 인더스강, 갠지스강.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강하구가 둘다 여기에서 만나요. 알겠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잖아. 요거 사우디아라비아야. 알겠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B 중학교 한번 줘. 어째 더 작아지는 것 같다, 계속. 일단은 글씨 발전을 위해서는 글씨 크기를 줄이지 마세요. 멋낼 때는 좀, 근데 작다고 그건 아니야. 작은 글씨가 좋은 거는 이거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 장점은, 뭔 말인지 알겠지? 작은 글씨의 장점은 이런 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글씨 발전을 위해서는 작게만 쓰지는 않고요. 좀더 키워보자. 우리 글씨를 약간 더 키워보자. 알겠지? 키우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왜? 글씨체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이 틀리네. 근데 이게 많이 틀리지만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된다? 안 틀리게 돼. 점점점 안 틀리게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나중에 뭐 펜촉을 가지고 쓴다고 그래도 잉크 한 방울 안 튀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많이 썼어요. 우리 지금 요것도 문명도 다 정리했죠. 그죠? 문명도 다 정리했죠. 철기, 신석기, 청동기 다 정리했죠. 그죠? 다 정리했죠. 그 전에는 또뭐 했어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목적하고 역사 정리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